대한민국, 월드컵 최종 예선 3차전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2대1, 시리아. 피파 랭킹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지만, 우리가 그래도 힘겹게, 1대1 됐을 때는 진짜,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와, 그렇지만. 진짜 1대 됐을 때 진짜 진짜 폭삭내는 느낌이었어.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저는 이란 원정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월드컵도 이제 끝났다는 생각에 지금 와. 지금 10게임 중에 3게임을 하면서 승점을 5점밖에 못 땄다. 이거는 심각한 거지. 응? 9점 중에 5점. 아니 그것도 홈에서. 홈에 3경기를. 그러면 심각한 거지. 다행히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 승점 3점을 챙기면서 조금은 그래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란 원정 전세기를 탑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 오늘 이제 좋은 점과 좀 나쁜 점, 안 좋았던 점을 좀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좋은 점. 좋은 점, 벤투가 원하는 볼 점유율을 갖고 공격 축구를 했다. 그래서 결과까지 얻어냈다. 좋은 모습은 많이 보여주셨지만,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게 저는 또 이어져서 또안 안 좋은 좋은 점이라고 점이지. 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 좋은 점이지, 그건. 네. 그거 이따가서 한번 얘기해야지.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 일단 저희가 예상은 했잖아요.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 그리고 이제 게임을 많이 뛰고 들어온 김민재 선수. 분명히 몸이 무거울 무거울 것이다. 거다. 컨디션이 조금 떨어질 것이다. 라고 모든 축구의 종사자들이 다 예상을 했지. 걱정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게임을 봤을 때 역시나 손흥민과 황희찬 선수는 무거운 무거웠지. 몸놀림으로 좀 안타깝게, 그러니까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뭐 몸이 무겁고 컨디션이 완벽하지가 않다 보니까 찬스가 났을 때뭐 슈팅이 자꾸 뜬다던가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던가 0점 조준도 쉽게 되지 않는다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반대로 일단 황인범 선수는 또 굉장히 가볍고 그 뭔가 그래도 몸이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제골까지 터뜨렸고, 그 중앙에서 뭐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면 패스도 쭉쭉 찔러주고, 뭐 횡이나 아니면 뒤로 빼는 패스가 아니라 전진 패스를 굉장히 많이 시도하면서 공격에 좀더 활력을 불어넣는 모습, 굉장히 멋진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황인범은 오늘 뭐 간결한 볼터치, 그리고 센스 있는 뭐 플레이, 오늘 황인범 선수의 스페셜을 찍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네. 루빈 카장 주장답네. 오. 유럽 무대, 유럽 클럽 팀의 주장 원장을 쳤고, 아무나 차는 게 아니거든. 저는 뭐 결승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도 뭐 잘했고 잘했지. 정말 대단하게 중요한 골을 넣었지만은 저는 오늘 황인범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이 어땠을까 하는 우려 섞인 걱정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그 마지막 결승골을 봤을 때, 사실 김민재가 이제 떨궈주고, 찬스가 딱 났는데, 손흥민도 경기 후 인터뷰 때도 밝혔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정확하게, 거기서 또 힘이 많이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또 이제 골대 앞에서 그 경험, 이런 거, 주장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한국 축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아쉬운 점. 좀 이거는 좀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가야 된다! 라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만원 안. 일단 저는 뭐 경기적인 내용면으로 봤을 때, 아, 좋아요. 벤투가 원하는 공수 간격 밸런스 맞추면서 골문까지 앞에까지 가는 건 좋은데, 그 골문까지 앞에 갔으면은 거기서 마무리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다시 뒤로 그대로 풀어 나오다가 다시 그대로 들어가는 좀 비효율적인 비효율적이고 골 점유율? 무의미한. 그게 좀 아쉬운 장면으로 좀 남을 것 같고, 또 나머지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오늘은 토트넘에서 보던 사이드 자리가 아니고 가운데서 프리롤로 돌아다녔어요. 이게 선수들이 손흥민이 잡게 되면은 시라 선수들이 못 덤비거든요. 손흥민 선수 갖고 있는 그
파괴력과 돌파력, 슈팅력, 뭐 볼 센스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가봤을 때 시라 선수를 못 잡는 거를 좀 우리가 판단을 해갖고 손흥민이 많이 끌고 다니는 것보다 손흥민이 주고 다시 움직여서 또 3자가 받는 좀 그런 움직임의 공격성을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았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손흥민이 수비 선수를 끌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시리아 선수들은 분명히 손흥민밖에 안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 선수가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다 같이 네 명에서 다 물르는데 그때 한 명씩 양쪽에서 튀어나온다든지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받아줘갖고 거기서 다시 손흥민 다시 2대1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혼자 드리블 돌파로 슈팅까지 때린다면 더 많은 찬스와 더 좋은 득점 루트를 만들 수 있었는데 시리아 선수들이 손흥민을 보고 있는데 우리까지 손흥민을 너무 보면서 플레이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흥민, 황희찬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벤치에서 빠른 교체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전반전 끝나고도 아 손흥민이나 황희찬 선수가 빠졌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오늘 게임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오늘 게임이 있어야 다음 게임도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아니 벤치에 중요한 선수들 잘한 선수 다 있잖아요. 그치. 지금 손흥민과 황희찬이 몸이 안 좋은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끌고 가다가 혹여나 부상이라도 당하고 우리 앞으로 남은 예선전이 있는데 또 그 게임에서 못하고 또 팀에 돌아가서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저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분명히 벤치에도 좋은 자원이 있었으면은 그 자원을 믿고 가보는 것도 예, 나쁘지 그런,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운영 이게 좀 연장선상 중에 하나는 일단 후반전에 우리가 선제골을 집어넣고 나서 시리아도 이제는 더 이상 뭐 1대0으로 지나 2대0으로 지나 지는 건 지는 거니까 공격적으로 이제 선수 교체를 했단 말이야. 그 수비수를 빼버리고 공격수를 투입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먹혔지 그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동점골까지 넣을 수 있었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벤치에서는 왜 그 선수 교체에 대한 대응을 전혀 안 하고 선수 교체를 좀 우리도 하면서 뭔가 좀 변화를 가져가면서 그 시리아의 그런 전술에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골 우리가 실점하는 장면을 보면은 공격 숫자가 그 전보다는 시리아가 많아지니까 상대 공격을 놓치게 되고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뭐 물론 이제 슈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골을 또 실점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뭔가 뭐 체력적으로도 떨어졌을 테고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제 전술 변화 우리나라 선수 교체를 통한 그런 걸 좀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너무 이 벤투호 자체는 이 벤투 감독은 너무나 이제 중용하는 선수들에 대한 뭐 믿음이 깊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이제 고집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아니 믿음은 좋다 그거죠. 잘하는 선수죠. 그치, 그치. 근데 이 선수들 지금 컨디션이 썩 좋지 않은 판단이 쓰면은 그렇지 뭔가 뭐 손흥민이나 황희찬 둘 중에 하나를 교체하고 시키고 뭐 삼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비를 뭐 좀 보강을 한다거나 황인범을 좀만 올리고 또 뭐 백승호라든지 이런 또 삼선 미드필더 볼 수 있는 선수를 투입해갖고 좀 더 후방을 탄탄하게 한다거나 좀 그런 이제 좀 탄력적이고 유연한 전술 변화 선수 교체를 통한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우리 실점도 안 하지 않았을까? 뭐 결과론이지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오늘 시리아전은 꾸역꾸역 이겼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겨서 다행인데 이제 앞으로 이란 원정을 떠나야 되는 선수들의 회복 여기 가장 걱정이 되고 이렇게 떴으면 뭐 다음 시나리오 예상하잖아요. 뭐 손흥민, 뭐 황희찬, 송민규, 뭐 황의조 다 뛰겠죠. 뛰겠지. 네, 뛸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일단 뭐 오늘 베스트 11이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네. 근데 과연 이 선수들이 얼마만큼 빠른 회복을 해갖고 이란 가갖고 게임을 잘 뛰느냐가 걱정이 되고 일단 부상만 저는 좀 조심하고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이제 인터뷰 경기 후 인터뷰 때는 뭐 그렇게 생각보다 큰 걱정해 주시는 것보다는 큰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몸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는 밝혔지만 이게 또 모르잖아요. 지난 9월 수집 때도 종아리 부상 때문에 이제 경기를 못 뛰었고 2차전은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스타킹 안에 테이핑도 많이 되어 있더라고 종아리 쪽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또 컨디션 회복, 뭐 몸 상태 회복이
얼마나 빨리 될 것인가. 참 그게 참 예, 우려가 되긴 합니다. 아니 선수들은 뛰고 싶지요. 그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뽑혔으니까는 뽑혀갖고 믿음을 주는데 누가 어느 누가 안 뛰고 싶었겠어요. 아파도 뛰어야죠. 그게 선수들 마음이죠.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자제시켜줘야 되는 게 저는 감독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월 12일 화요일 우리 시간으로 10시, 저녁 10시 30분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 아 정원정팀의 무덤 아자디 스타디움으로 향해서 그곳에서 네, 월드컵 최종 예선 4차전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날도 이제 경기를 같이 보고 한번 또 경기 끝나고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